물의 가치를 전달하는 마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베트남의 워터킥과 물통을 선물합니다. 2022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오픈엔즈의 트레이드마크인 워터킥과 물통을 전달하는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모금함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베트남의 워터킷이 다시 활성화되는 기쁜 소식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300개의 물통을 모금하며 에코 세이브 클럽에서 기부해 주신 300개의 물통을 합하여 총 600개의 물통을 베트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금함을 통해 베트남의 소의 이웃과 함께 소중한 물의 가치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 생일 프로젝트 3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소외 가정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지원하는 두 번째 생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3월까지 211명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등록이 완료되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7명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등록을 위해 서류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엔즈 협력가정 1차 대상자 아이들 318명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는 현장 관리자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생각하면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게 될 아이들은 최소 수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엔즈의 지원 사업에 동참해주시는 수많은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진심인 특별한 가정을 만나다. 지난 3월 구로구에 위치한 그룹홈 행복한 집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저녁 식사로 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선생님들께도 잠시 쉬어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여기서 그룹홈이 무엇인지, 오픈엔즈가 가족의 진심인 특별한 가정을 만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나 오픈엔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오픈엔즈의 2021년 활동 소식을 꾹꾹 눌러 담은 애뉴얼 리포트가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오픈엔즈와 함께한 소중한 발걸음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 오픈엔즈